자, 공공의 신용에 대한 제 사회적 법익에서는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죠. 문서에 관한 제. 여기서 이제 유형 위조와 무형 위조를 여기서 배웁니다. 통화에 관한 제. 통화에 관한 제는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통화를 행사, 수입, 수출, 취득, 통화 유사물을 제조하는 범죄입니다. 보호법익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추상적 위헌범이고요. 내국 통화 위조 변조죄. 여기서 이제 위조 변조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내국 통화를 위조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고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위조 변조 작성 변개의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소위 이제 유형 위조로 위조 변조가 있고 무형 위조로 작성 변개가 있습니다. 이 유형 위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짜 명의 하나를 유형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 없이 함부로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들어내거나 위조. 타인이 만들어놓은 정상적인 문서에 함부로 변경을 가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에 비해서 무형 위조는 적어도 명의의 허위를 유 만들어내는 건 무 아니야. 그래서 자기 명의의 문서에다가 뭐 허위로 자기의 명의의 문서에 허위 내용을 만들어내거나 자기 명의의 문서를 허위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변개라고 해요. 따라서 A가 공무원 갑 명의의 문서를 만들어냈다면 이거 뭐 공문서 위조. 만일 A가 갑이 만들어놓은 정상적인 문서에다 A가 함부로 손을 댔다면 뭐 공문서 변조. 그런데 갑 공무원이 갑 자신이 작성하는 문서에다가 허위 내용을 기재하면 이건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는 거야. 자기가 자기 명의 문서에다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자기가 자기 명의의 문서를 기존의 진실인 문서를 허위로 변경을 가하는 거 이거 변개가 되는 거예요. 공문서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공문서 변개가 되는 거죠. 사문서도 마찬가지예요. A가 B의 허락 없이 B 문서를 만들어내면 뭐 사문서 위조. B 문서에다 변경을 가하면 사문서 변조. A 자기 명의의 문서에다 허위 내용을 기재하면 이게 바로 뭐 사문서 허위 작성죄인데 공문서는 이걸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사문서는 이것만 처벌하고 이거는 처벌하지 않아요. 소위 사문서의 무형위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 자기 명의의 사문서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기존의 진실인 내용을 허위로 변경을 가하는 건 이건 뭐 사문서 작성 허위 사문서 변개인데 이건 죄가 안 된다고. 요게 죄가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죄가 되는 거. 사문서 허위 작성죄가 죄가 되는 게 하나 있다고. 바로 뭐 의사 등의 허위 진단서 작성, 허위 진단서 작성죄. 딱 하나를 빼고는 뭐 사문서의 허위 작성죄라는 범죄는 없어요. 역시 허위 변개죄도
이건 허위 진단서도 없어요. 병계죄는 허위 진단서 병계죄는 또 없거든. 경우에 따라 뭐 손괴죄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항상 되는 건 아니야. 남의 거일 경우에 손괴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살기 뭐 다르면 위변조. 다르면 위변조. 그리고 뭐 같으면 작성변계. 같으면 작성변계. 기본이야. 이걸 모를 사람은 없어. 그런데 왜 학생들이 문서유지죄에서 계속 멘붕이 오느냐? 이 원칙과 예외를 같이 설명하니까 안 되는 거야. 같이 설명하니까 이게 저 뭐가 원칙이고 뭐가 예외인지 뭐 이게 뒤섞여 버리는 거야. 아주 쉬워. 같으면 작성변계, 다르면 위변조. 뭐 이걸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딨어? 여기서 이제 예외가 있는데 타인이 승낙을 해주면 이건 뭐 자기 거로 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학생한테 통장을 주면서 은행에 가서 돈 좀 찾아와라. 그래서 100만 원을 찾아오라고 비번 알려주고 도장을 줘서 이 학생이 가서 내 이름으로 예금 청구서를 작성했다면 비록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 청구서를 작성했지만 B에 뭐가 있으니까 허락이 있으니까 이건 같은 거로 본다고. 같은 거로. 그래서 내가 100만 원만 찾아오라고 그랬는데 200만 원을 써가지고 200만 원을 찾아오면 무슨 죄야? 일단 사문서에 관한해서는 죄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허락을 받고 작성한 문서니까 이건 뭐 사문서에 관한 죄는 안 되고 뭐 배임죄, 횡령죄는 이제 100만 원을 찾아오다가 50만 원을 인마이 포켓하면 횡령이고 처음부터 그냥 200만 원 인출해서 100만 원 챙기려고 200만 원 인출해서 100만 원만 갖다 주고 100만 원을 가로챘다면 이거는 배임이 되는 거죠. 배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승낙이 있으면 타인 명의의 문서라도 타인의 승낙이 있으면 이건 뭐 자기 명의로 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예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 대표이사 A는 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A가 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만들더라도 뭐 명의는 다르지만 뭐 법이 허락을 했어. 상법상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주식회사 명의의 계약도 맺고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법이 인정한 권한이라고. 그래서 이거 뭐 무형위조로 보고 그래서 소위 대표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참석하지도 아니한 이사를 참석한 것처럼 작성했다면 이거 사문서 변조죄 위조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외 하나만 더. 변경을 가해야 변조인데 변경을 너무 했어. 그래서 변경을 너무 하면 이건 동일성이 깨지는 순간 위조가 됩니다. 동일성이 깨지는 순간 이거 뭐 변경을 가하더라도 동일성이 깨지면 이건 위조가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판례가 바로 뭐 남의 주민등록증을 주소서 그 사진을 떼내고 자기 사진을 붙인 거 변조죠? 변경이죠. 그런데 남의 주민등록증에 자기 사진을 붙임으로써 그 주민등록증에 기록된 이름과 생년월일이 뭐가 돼버렸으니까 자기께 붙어버렸으니까 엉뚱한 다른 사람 신분증이 됐기 때문에 이건 뭐 변경을 가했지만 변조가 아니라 위조가 되는 거야. 위조. 자, 그래서 하여간 모든 문서에 관한 죄를 풀 때는 뭐 기본. 다르면 위변조, 같으면 작성변계. 단 다르더라도 승낙이 있으면 뭐 같은 거로 쳐준다. 변경을 가해도 뭐 동일성이 깨지면 그건 위조로 본다. 그러니까 남자가
치마 입고 화장했다고 여자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뭐를 해버리면? 성전환 수술을 해버리면 여자가 될 수 있잖아. 여자가 그런 거야. 완전히 본질을 바꿔버릴 정도라면 이건 위조야. 주민등록증에 자기 사진 붙인 거 또 뭐? 다 찢어서 버린 어음을 다 맞춘 거 다시. 다 찢어버려가지고 완전히 무효가 돼버린 효력이 없는 어음을 효력이 있는 어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육아증권 위조로 처리한 예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외가 혹시 한두 개 있다든가 이해가 혹시 안 되는 거 있다면 아 그건 차차례 그냥 외우든가 아니면 나한테 와서 설명을 듣든가 하면 될 일이지 이 문서에 관한 죄 또는 육아증권 통화까지 포함해가지고 약 5, 60개의 판례가 있는데 무식하게 그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 다 외우겠어. 요 기본으로 요 기본을 알면 술술술술 풀립니다. 술술술술 풀려. 일단 이 내국통화 위조 변조죄 구성요건의 객체는 통용하는 대한민국 통화고 통화란 말 그대로 뭐 화폐, 지폐, 은행권과 같은 뭐 지불수단 강제 통용력이 인정된 지불수단 이걸 통화라고 하고 화폐, 지폐, 은행권 등이 있고 통용이란 법률에 의해서 강제 통용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5만 원짜리 돈을 돈이 아닌 뭐로 보면 종이로 보게 되면 개불이나 1, 20원 어치 가치밖에 없지만 거기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제 통용력 5만 원 가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복습 좀 해볼까? 5만 원짜리 돈을 훔쳐가지고 만 원짜리 다섯 개로 바꿨다면 이거 장물이다 아니다. 헐 장물이다. 왜? 5만 원어치 강제 통용력이나 5만 원 강제 통용력이나 똑같다고. 단 물방울 다이아를 훔쳐가지고 꼬마 다이아 10개로 바꿨다면 이건 뭐? 이건 장물성 깨진다고. 장물성 깨진다. 이건 장물 아니에요. 단 뇌물은 아니야. 5만 원짜리 돈을 뇌물로 받아가지고 가게 가서 물건을 사고 4만 몇천 원을 받았다면 그 4만 몇천 원은 뇌물이다 아니다? 그건 뇌물 아니야. 따라서 그 4만 5천 원은 뭐 몰수를 해야 된다? 추징을 해야 된다? 추징을 해야 된다고. 4만 5천 원은 뇌물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편 행위는 위조 변조고 위조란 발행권자 아닌 자가 발행권자 명의에 뭐 가짜 통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위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일반인이 진짜 돈이라고 오인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이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을 크레파스 물감으로 그렸는데 이건 뭐 딱 봐도 조잡해. 완전 조잡아. 이거 위변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딱 봐서 진짜처럼 보여야 위변조지. 따라서 사진, 인쇄, 복사 등의 방법으로 진정통화의 외관을 지닌 위화를 제작했다든가 1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녹여서 이거 500원짜리 동전을 만든 것도 이거 바로 뭐 100원짜리 두 개를 녹여서 500원짜리를 만들었다면 200원짜리와 100원짜리 두 개 200원과 500원은 이건 뭐 본질이 바뀐 거예요. 이건 뭐 통화 위조라고. 통화 위조. 변조는 진정한 통화에 가공을 해서 가치를 변경하는 겁니다. 적어도 두 번째 줄 동일성이 상실되지 말아야지 동일성이 깨져버리면 이건 뭐 위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앞뒷면을 분리시켜서 한 면만 있는 두 장의 만 원권으로 만들었다든가 그 말을 감량케 해서 실질적 가치를 줄인 경우 이런 것들이 바로 변조에 해당되는 거죠. 한편 판례 정리 통화 위조 변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뒤에 학생 통화 위조죄는 작성 변경가 없다. OX 승경 예문을 한 번 나온 적 있어. 통화 위조의 통화에 관한 죄는 무형 위조가 없다. OX 없다. 왜?
우리 돈은 누가 만드는데? 한국은행장이 만드는데, 한국은행장이, 한국은행장 자기 명의의 통화를 만들면서 가짜 돈을 만든다, 이런 건 있을 수 없거든. 그래서 통화에 관한 죄와 인장에 관한 죄는 무형위조가 없습니다. 무형위조가 없어요. 자, 판례 정리. 통화 위조 변제 해당되지 않는 거. 한국은행 발행 만원권 지폐 앞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해서 비슷한 크기로 자른 경우 위변조가 안 되는데, 아니 저기 위에 동그라미 1번에서 세 번째 줄 인쇄 복사 등의 방법으로 위조된다고 해놓고 여기는 또 왜 안 된다고 한 거야? 너무 티가 나서. 예, 간단합니다. 요 위변조에 안 되는 전자복사기는 흑백 복사기고, 흑백 복사기고 위에 된다는 복사는 이건 뭐 칼라 복사야. 칼라 복사, 칼라 복사. 자, 흑백으로 만 원짜리를 복사해가지고 만 원이라고 초등학생 한번 줘봐. 침 뱉어요. 이 자식이 누구 놀리냐고. 어? 초등학교 무시하냐고. 그게 가짜 돈이라는 건 딱 봐도 알 수 있다면 이건 위변조가 아니라고. 그래서 전자복사기에다 줄 긋고 이거 흑백 복사였기 때문이고 정밀한 칼라 복사였다면 대구도 남아. 얼마 전에 청주에서 3, 4년 전에 그 만 원짜리인가 5만 원짜리를 고등학생 놈이 칼라 복사기로 복사해가지고 쓰고 다니다 걸린 놈이 있어요. 칼라 복사. 통화 위조죄 된다 안 된다? 어, 된다. 딱 봐도 진짜 같아. 나도 해봤어. 나도 5만 원짜리를 칼라 복사기 사가지고 복사기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 프린터 해봤어. 쫙 했더니 어, 뭐 거의 비슷하더라고. 단 요 기둥 있지? 기둥하고 요 그 기둥처럼 된 거 그건 시꺼멓게 나와. 시꺼멓게. 그리고 은박직 부분 그 시꺼멓게 나온다고. 그리고 비춰보면 그 없고 그림 안 나오고. 그런데 어떤 놈이 그걸 복사하면 거기에 시꺼멓게 나오니까 거기 껌 삼은 왜 그 은박지 있지? 은박지를 그걸 오려가지고 거기다 붙여가지고 행사하다 걸린 놈이 있어. 그건 성인, 성인. 요것도 뭐야? 통화 위조야. 그런데 통화 위조죄 법정형이 살인죄 법정형하고 비슷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돼 있죠. 자, 요거 형이 너무 과해서 헌법 위반이다. 요 정도는 위반 아니다. 위반이야. 위반이야. 위헌 결정 떨어졌어요. 형 너무 무식하게 무겁다고. 아니 사람을 죽인 거하고 그 돈 조금 위조 위조한 거하고 범죄를 비교해봐. 사람을 죽인 건 진짜 무거운 범죄인데 통하고 위조한 거 무겁긴 해도 사람 죽인 범죄에 버금갈 만큼 무겁지도 않은데 이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너무 무겁다 고 해서 총론에서 우리 배웠잖아. 총론에서 헌법재판소가 형을 너무 무식하게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고 위헌 결정 때렸어요. 총론에서 안 배웠나? 여기서 배운 걸로 합시다. 지나치게 무겁게 특가법이 형법에 있는 범죄 말고 특가법이 형을 가중하고 있었거든. 통화위조죄. 그 위헌결정 떨어졌다고. 그 다음 두 번째, 한국은행 10원짜리 주화 표면에 하얀 약칠을 해가지고 색깔을 노란색에서 하얀색으로 바꾼 거. 자, 이거 통화변조 된다 안 된다? 이게 소위 말하는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되냐고. 10원짜리 하얗게 만들었다고 100원짜리가 됩니까? 크기도 다르고 문양도 다 다른데. 나 초등학교 때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왜? 초등학교 앞에 그 어린애들 돈 이제 뜯어먹으려고 뭐 잡상인들이 많잖아. 아, 신나게 집에 가는데 어, 그 잡상인이 그 10원짜리에다 물약을 칠하니까 그냥 확 변하는 거야.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 한참 봤어, 한참. 신나가지고 또 막 하더라고. 근데 10원짜리가 하얗게 변하더라고. 그 무슨 화공약품인가 봐. 자, 그렇게 하얗게 변했다고 10원짜리가 100원짜리 되는 거 아닙니다. 통화변조한데. 3번 만원권을 여긴 나오네. 흑백 전자복사기로 앞뒷면을 복사한 거 변조한데요. 4번도 시험에 나왔죠. 1번 500엔짜리 주화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국은행 500원짜리를 이걸 뭐 표면 일부를 깎아내서 손상을 가했다고 해서 통화변조 안 됩니다. 왜 이런 짓을 해?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의 500원짜리가 500엔짜리 자판기에 이게 들어가서 사용되는 거야. 근데
우리게 조금 무겁대. 그래가지고 500원짜리를 살짝 깎아가지고 무게를 조금 줄이면 이게 웬만한 건 이제 그냥 넣어도 한 90% 되는데 10%가 안 되는데 무게가 잘 안 맞아서 정밀한 거 그거 살짝 깎으면 그냥 100%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또 500원짜리 깎아가지고 일본 갈 때 500원짜리 왕창 가지고 가라. 500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이거든. 10더블이니까 그냥 일본 자판기에 가서 막 쓰려고. 자, 그러려고 우리나라 500원짜리 표면을 조금 깎아서 무게를 조금 줄인 거. 그거 무게 줄였다고 500엔짜리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통화 변조치 안 됩니다. 주관적 구속요건 위조 변조의 고의뿐만 아니라 뭐 중요하죠. 진화로 유통케 할 행사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집에서 칼라 복사기로 복사해봤다고 그랬잖아. 통화 위조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복사 칼라 프린터 성능이 어느 정도고 5만 원짜리 복사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한번 복사하고 그래서 혹시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복사해서 확인해본다. 얼른 찢어서 그냥 버렸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면 큰일 나니까. 나 통화 위조죄 안 돼요. 왜? 행사의 목적이 없었으니까. 타지와의 관계, 통화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했다면 위조죄와 행사죄 실경, 한 번의 기회에 인쇄기로 5만 원짜리를 100장을 위조했건 1,000장을 위조했건 뭐 통화 위조죄 하나만 되는 겁니다. 내국 유통 외국 통화 위조 변조죄 이건 내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외국 통화를 위조 변조함으로써 성립하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줄 뒷부분 여기서 유통이란 강제 통용력 없이 사실상 거래 대가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옛날 소련 군표 6.25 전쟁 전에 이 소련 군표 이게 내국 유통 외국 통화 위조 변조로 처벌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밑에 판례처럼 스위스 화폐로서 98년까지 통용됐다가 뭐 신권으로 바뀌면서 이 신권과 교환만 가능한 요 스위스 화폐를 이걸 뭐 내국 유통 외국 통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건 외국에서 통용력은 없어야 돼요. 통용력 없이 그냥 유통되고 있어야 되고 외국에서 통용력을 가진 거라면 이건 뭐 이건 다음에 나오는 외국 통용 외국 통화 위조 변조죄 달러 엔화 중국 위안화 유로화 이런 것들이 요 동그 4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4번 외국에서 통용력을 가진 외국 통화를 우리나라에서 위변조하는 범죄죠. 다만 다음 페이지에 외국에서 통용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두 번째 줄 판례 두 번째 줄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 이건 통용력 없이 그냥 관광용 기념상품으로 판매되는 기념품이었거든. 자 이거 통용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뭐 외국 통용 외국 통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통용력이 없는 가짜 돈은 뭐 상품 그죠? 관광상품인데 세 번째 줄 뒷부분 미합중국 10만 달러 지폐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동그라미 2번 외국 화폐가 강제 통용력은 없지만 그래도 뭐 사실상 거래 수단에 제공되지도 않고 있고 그렇다면 통화는 글러먹었고 밑에서 두 번째 줄 통화는 안 돼도 뭐는 될 수 있다?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요건 될 수 있다. 통화는 아니어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즉 통화는 아니어도 사문서는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위조 변조 통화 행사 등에 제 위조 변조된 통화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죠. 따라서 통화를 위조하고 위조한 놈이 행사까지 했다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위조죄와 행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되는 거죠. 이때 행사란 다음 페이지에 위조 변조한 통화를 마치 진정한 통화처럼 거래 유통에 제공하는 걸 말하고 단순히 신용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야. 신용력을 보이기 위한
위한 제시하거나 열람시키는 행위와 단순히 신용력을 보이기 위해서 제시하거나 열람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이건 뭐 이건 유통이라 볼 수 행사라 볼 수 없습니다. 자 여자친구 집에 인사 갔다가 여자친구 부모로부터 엄청 까였습니다. 아 지금 뭐 하나 경찰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시험 준비 하고 있다고 아직은 안 됐고 예 집안에 돈은 많은가? 아 집안에 돈은 없습니다. 그냥 시골에 부모님 농사짓고 계시고 돈도 없습니다. 그런 주제 어디 남의 딸을 넘봐? 시험에 합격 안 했으면 돈이라도 있든가, 돈이 없으면 시험에라도 합격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돈도 개뿔도 없이 시험도 합격도 못한 주제에 무슨 결혼하겠다고 와 이 멍청한 인간이 가 너 같은 거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뭐 여친 부모한테 개망신 당한 게 분해가지고 5만 원짜리를 수천 장을 칼라 복사를 한 다음 007 가방에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여친 아버지 엄마 찾아가가지고 나 돈 없다고 그냥 장난으로 해본 거고 이렇게 돈 많지만 내 당신 딸하고는 결혼 못해 재수 없어가지고 자 통화 위조죄와 행사죄 돼 안 돼? 안 돼요. 왜? 이건 그냥 여자친구 부모 놀려주려고 한 거지 이걸 갖다 진짜 사용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니까 이건 통화 위조죄 또는 행사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 사례에서 그런 건 아니고 이 녀석이 여자친구한테 자랑만 하려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여러 장을 컬러 복사를 해가지고 넣고 다닌 거야. 1000만 원짜리랑 해서 그리고 결제에 어디 가서 돈 쓸 때마다 여자친구 앞에서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뭐 이걸 딱 자랑질을 하고 그리고 돈 쓰고 그랬는데 A의 친구 녀석이 그걸 이제 봐가지고 1000만 원짜리 몇 장씩 있으니까 이걸 훔쳐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서 사용해버린 거야. 사용해버린 거야. 자, A, B의 죄책 불러봐. A 무슨 죄야? A 무죄고. F 절도죄. 위조 유가증권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으니까 과실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인데 과실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라는 범죄는 없고 절도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데 이건 논란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위조된 유가증권은 절대적 금지품이기 때문에 다수설에 의하면 뭐 절도도 안 돼. 다수설에 의하면 절도도 안 되는데 우리 판례는 위조된 유가증권이라도 재물성을 인정한 예가 있죠. 그게 뭐였지? 헐. 위조된 스키장 리프트 탑승권. 이거 재물성 인정해서 절도죄를 인정한 예가 있다고. 절도죄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냥 신용력을 보이기 위한 제시나 열람 요건 행사 아닙니다. 또 네 번째 줄 중요한 겁니다. 위조된 사정을 아는 자한테 교부하는 것은 이건 뭐 요거는 원칙적으로 행사가 안 돼요. 왜? 행사라는 건 그 위조된 통화가 아닌 것처럼 사용해야 되는데 빤히 알고 있는 공범한테 야 너 용돈이나 써 임마 하면서 5만 원짜리 한 묶음 500만 원을 툭 던집니다. 비가 뭐라고 하겠어? 고맙다 이 자식아 하면서 저 때리겠지. 둘이 같이 위조했는데 A가 B한테 용돈 쓰라고 500만 원 툭 던져주면 B가 고맙다고 하겠어? 그러나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는 자한테 교부하면 원칙적으로 뭐 빤히 알고 있으니까 이건 원칙적으로 행사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A가 B한테 이걸 주면
B가 틀림없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한테 사용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줬다면 이때는 뭐? 이때는 행사죄 돼. 이때는 행사죄 된다고. 그래서 알고 있는 자한테 주면 이자가 모르는 자한테 사용하리라는 정을 알면서 줬다면 그때는 뭐? 성립되어 행사죄. 여섯 번째 줄 뒷부분. 진정한 통화라고 해서 위조 통화를 다른 사람에게 증의하는 경우. 아, 이거 행사에 해당한다. 이건 당연하고. 아, 판례. 바로 아래 판례. 위조 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위조 통화를 교부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행사죄 안 된다고 그랬죠.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했다면 이건 뭐? 이건 행사죄 성립됩니다. 수입, 수출. 수입이란 국내로 반입하는 거고 수출이란 국외로 반출하는 거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당연히 고의 있어야 되고 뭐 행사의 목적 있어야 됩니다. 죄수. 위조통화를 행사해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자, 이거 매우 중요하죠. 시험에도 잘 나오고 몇 번 나왔어요. 위조통화를 사용해서 A가 슈퍼주인 B한테 5만 원짜리 위조통화를 주고 물건을 산 다음 4만 5천 원을 거슬러 받았다면 이거는 가짜 돈을 진짜 돈인 것처럼 사용하는 위조통화 행사죄뿐만 아니라 또 뭐 가짜 돈을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사기죄도 성립되는 거죠. 바로 이때 사기죄와 위조통화 행사죄는 사실은 뭐야? 내미는 행위가 행사고 그게 곧 진짜인 것처럼 내밀어 쓴 거예요. 이건 당연히 상상적 경합이어야 되는데 바로 얘기했죠. 1타 2피지만 실경으로 처리한 예 중에서 특별법과 일반법인 형법 사이의 범죄가 1타 2피인데 실경이 된 예가 뭐가 있었지? 음주운전죄와 음주운전 치사상죄.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부정사용죄와 현금절도죄.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이제 형법 사이의 범죄지만 특별법이 아닌 형법상의 범죄인데 1타 2피인데 실경을 인정한 판례는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이건 상경이 아니라 실경이에요. 대법원이 이 실경이라고 하고 있죠. 뭐 통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으로 봐야 된다고. 한편 위조통화인 걸 알고 취득하고 알고 행사하면 취득죄와 행사죄의 경합범이라고 그랬죠. 맨 뒤에 장물을 알고 취득하고 알고 양도하면 어떻게 된다 했나? 알고 양도까지 했다면 취득한 다음 며칠 취득죄만 성립되고 양도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그랬는데 위조통화는 알고 취득하고 알고 행사하면 뭐? 취득죄와 행사죄 실체적 경합이라고요. 다음 페이지에 위조 변조 통화 취득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고. 7. 위조 통화 취득 후 지정 행사죄가 뭐라고 그랬어? 위조 통화를 취득할 당시에는 위조 통화라는 걸 모르고 취득했다가 나중에 뒤늦게 알고서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봤듯이 알고 취득하고 알고 행사하면 취득죄와 행사죄 실경. 모르고 취득한 다음 알고 행사하면 뭐? 바로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장물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모르고 취득한 다음 알고 양도하면 양도죄만 성립된다고. 마지막 통화유사물 제조죄. 이거 통화유사물을 제조하는 범죄입니다. 아니 통화유사물을 제조했으면 이거 통화위조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통화유사물과 위조통화는 어떻게 달라요? 통화유사물은 딱 봐도 진짜 돈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걸 통화유사물이라고 하고 통화유사물은 위조 변조에 이르지 않을 정도여야 됩니다. 그 정도의 이름은 위변조야. 그 통화유사물을 뭐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수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시골에 지금도 시골에 있을 거야. 만 원짜리를 이따맣게 확대 복사해가지고 코팅을 한 다음 판 적이 있었어. 여러분 아마 초딩 때 어쩜 봤을 거야. 만 원짜리 이렇게 커다랗게
확대해 가지고 팔았어요. 2-3천 원에. 그게 바로 뭐야? 딱 봐도 그 진짜 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통화 위조는 안 돼. 딱 봐도 가짜라는 걸 아니까. 그러나 이걸 뭐 할 목적으로? 2-3천 원을 받고 판매할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다면 이게 바로 통화 유사물 제조죄에 해당되는 거야. 그때 당시 검찰청에서 구속요건 검토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판 회사 사장이 검찰청으로 자진해서 가가지고 아이고 이거 우린 제가 가짜 돈이라는 거 뻔히 아니까 죄가 될 줄 전혀 몰랐으니까 앞으로 안 팔 테니까 이거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내사 종결 처리한 예가 있습니다. 만일 이거 처벌했다면 어떻게 써야 돼? 통화유사물 제조죄에 해당되는 범죄예요. 마지막 위조, 통화 위조 등 예비음모죄. 통화를 위조하기 위해서 예비음모한 자 처벌하고 세 번째 줄 예비음모한 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수하면 필요적 감면 해줍니다. 이거 아까 뭐 했어? 뭐 할 때 본 거지? 그렇지. 방아죄에서 예비음모한 자가 실행에 착수해 드리기 전에 자수하면 필요적 감면을 해주죠. 그게 통화 위조죄는 있지만 뒤에서 보게 될 유가증권 위조죄는 또 없어. 마치 방아죄는 있지만 일수죄 없듯이 통화 위조죄는 있지만 유가증권에는 또 없습니다. 그 유가증권에 관한 죄 바로 위에 있는 판례. 예, 이것도 시험에 세 번인가 나온 거야.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셋 인쇄기를 사용해서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을 찍어서 100원이란 지금 만원짜리 아주 옛날에 100원짜리가 지금 만원짜리야 배추님 만원짜리를 사진을 찍어서 필름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해서 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들었다면 이건 통화 위조죄 예비 단계이고 아직 실행에 착수 안 한 겁니다. 이자의 죄책이 뭐냐 해놓고 뭐 통화 예비 음모 무죄 통화 미수 이렇게 나왔어 뭐야 예비음모죄라고. 이거 실행의 착수 인지라고 그랬나? 실행의 착수. 응. 가지고. 만들었을 때는 기수고 만들려고 인쇄기를 작동하려 한 때 실행에 착수라고. 이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 인화지를 옵셋 인쇄기에 붙이고 인쇄기를 작동하려고 한 때 실행에 착수. 요 만들어 놓은 단계에 그쳤다면 예비. 자, 점심 먹고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를 보기로 합시다.